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그 직당배 한달 플러스 과정을 하고 계신 29살 직장인이셔 목화곰님하고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이제 29살이고요. 네. 제가 지금 직장은 3년 차 다니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도 사업자로서 뭔가 직장을 퇴사하고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직당백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얼굴을 왜 공개를 안 하냐, 뭐 이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얼굴 공개하면 잘립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 이걸 명확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표 내기 하루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평생 일할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날 점심에 조용히 가서 아 제가 좀아 해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게 가장 서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사표를 내면 회사가 안 돌아가겠지. 아 절대 안 그렇고요. 회사는 정말 더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직당 계약 이제 한달 플러스 중에 일주일 지났죠 거의. 네. 지난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미팅을 하고 그 토요일 날 오셔서 이제 컴퓨터 놓으시고 진행하고 계시죠. 한 일주일 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느낌이. 제가 처음에는 사실 그냥 따라만 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되게 막막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 대표님께서 계속 피드백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사업가로서 변화하려는 그런 모습에 어떤 게 부족한지 아니면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와닿았고요. 지금도 뭔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게 이제 아, 여기 계속 잘 붙어 있으면 나도 사업가로서 변신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말씀 잘하시는 생각보다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기네요. 아주 좋아요. 예, 네, 그 알겠습니다. 그 우선은 지금 운이 좋아요. 운이 좋다고 한 이유는 정말 그래요. 저희가 성수에 있었으면은 못 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근데 지금 구로로 오면서 우선은 직당백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지금은 혼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강의는 두 명이 들으시지만 이걸 만약 두세 명이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제 에너지가 두세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세미나를 열어요. 고객이 한명 있어요. 그럼 다들 실망해요. 그러겠죠? 내가 그 정말 고민해서 열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1대1 상담은 그럼 엄청 실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명이라는 고객은 엄청나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고 상대도 나한테 온전히 다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관계인데 그에 대해서 착각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좀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고 또 본인도 열심히 하는 거를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보통 한 이틀 지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아파요 몸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나오세요 이런 말을 따로 안 하고 몸이 아프시면 좀 쉬셔야죠. 근데 이건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아프신 적 있나요? 일주일 동안? 사실 굉장히 아, 일주일 하고. 피곤합니다. 아니, 제가 원래 저의 이 회사 생활 루틴이 있었던지라 이제 저녁엔 항상 집에 가가지고 롤하고 이제 아,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이 항상 일상이었는데 네. 항상 그냥 뭐 맥주 먹고 싶으면 맥주 먹고 여자친구 보고 싶으면 여자친구 보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내던 삶에서 이제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구로에 달려와야 되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고 김밥 한줄 먹고 그죠? 네, 김밥 한줄 먹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그 숙소에 들어가면 이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지만 친구한테도 좀 아, 미안하고 여기가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근처에 숙소를 잡으신 거죠? 네, 제가 구로에서 일하려고 원래 분당에 거주하시는데 이 근처에 잡으신 거죠? 네, 구로에 가까워야 그래도 좀더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아, 지금 직장인의 모든 걸다 갖추고 계셨어요. 제가 방금 그 강의한 게 뭐였냐면은 사업가들은 배부르게 먹지 않고 취하게 마시지 않는다는데 직장인분들은 취하게 먹고 분명히 먹어요. 맥주를 한잔꼭 먹어야 되는데 꼭 세네 캔 먹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맨날 맛집 찾아다녀요.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러면은 사업할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평생 그렇게 살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뭐 그냥 블로그나 키워드
온라인 자신 저는 온라인 기반의 사업을 주로 하니까는 온라인 기반의 사업에 지금 그냥 기본기를 좀 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블로그도 하시고 스토어도 하시고 하시는데 뭐 카페 후기도 남기시고 이제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메시가 휘문중학교 초등학생이 프리킥 차는 걸 옆에서 불안불안한 마음을 보는 거. 10m도 안 되는데 네. 막 그 발더듬만 한 100번을 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차면 되는데 가볍게. 근데 많이 차봤으니까 저는. 네. 근데 처음 차보니까는 이제 전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몇 번 쌓이잖아요. 휘문중학교 그 친구도 메시가 되겠죠 언젠간. 그죠? 그 상황에 올 때까지 분명히 체력도 길러야 되고 그런 노하우도 길러야 되는 건 좀 맞습니다. 그 카페에도 올려주셨는데 한 달 어떤 수익 목표 직당백 이후에 4월에 직당백 강의를 진행하니까는 5월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행이겠다 그냥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지금 하루하루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이제 뭔가 저한테서 보이는 그런 변화 내가 아 나도 이 정도 이렇게 그냥 밤마다 와가지고 매일매일 할 수 있구나 아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아 누가 보면 1년 하신 것 같아요 아 10년 하신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네. 그런 걸 보면 아 나도 진짜 정말 매출도 나오고 수익도 얻어서 한 다음 달이면 한 3-40만 원은 그래도 받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요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한 달 동안 정말 한 번도 안 빠진다 그러면은 그게 안 나오면은 그냥 회사 다녀야 돼요 평생 왜냐면 소질이 없는 거거든요 인정하시고 네. 지금 올리시는 유통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유통 아이템 지금 올려주시는 거 그다음에 블로그 쓰시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사업 계획서 오늘 보냈죠 그죠 네 사업 계획서 이런 그 하루 계획서 이런 거 보면은 보여요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수익 나올지 한 세 달 뒤에 나올지 1년 뒤에 나올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30만 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은 아마 1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익은 3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30도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30이 붙으면은 정말 놀라운 게 그 다음 달에는 내 노력의 반만 해도 30 나와요 30이 절대 안 줄어들어요 진짜 그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하는 순간 궤도에 분명히 올랐다고 느끼실 겁니다 뭐 더 배워보고 싶거나 또 막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한 비록 일주일 있었지만 제가 아직 일주일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조금씩 시작하고 이제 저도 유통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된다면 해외 쪽 유통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마존.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아마존 장인들이 제 주변에 계시죠. 영상 보시면 원성훈 대표님도 계시고 또 현재철 사장님도 계시고 이진 실장님 또 많은 어떤 고수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섭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사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 시간도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또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당백 플러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 직장 다니면서 만약에 또는 직장을 준비하면서 또는 직장에 이미 거의 은퇴해 와서 이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또는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준비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직장에서 남이 주는 돈만 먹고 이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직장이 있는 거고 이제 진짜로 내가 큰 수익을 내서 미래에 이제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러면 진짜 사업가로 도전하는 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의 의도를 좀 잘못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네. 말만 해요. 보고서에. 네. 질문의 의도는 직당백을 하시려는 분들이 준비할 게 뭐냐. 준비할 게 뭐냐. 뭐 관심은 당연한 거죠. 자기가.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겠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컴퓨터. 네. 모니터 두 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수리 타자 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타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유통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스토어라도 만들어서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라도 올려보고 와야 돼요. 그럼 질문의 질이나 깊이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옆에 있다고 30일 내내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항상 바쁘니까. 그러면 제가 뭔가 물어봤을 때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럼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궁금한 걸 쭉 적어놓으시고
가지고 오시면은 저랑 10분이라도 깊이 있게 대하면은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대표님 제가 요거 지금 상위 노출하려고 하는데 키워드 뭐 써야 돼요? 이런 거 딱 물어보면은 준비되셨구나. 키워드 그럼 요거 쓰시고 마케팅 요거 하시고 블로그는 요거 잡으시고 인스타 요거 잡으셔라.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아 대표님 이미지가 이거 안 올라가는데 이러면은 이제 네 고민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또 지금 11시 20분인데 또 11시 반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사실 29살 때는 잠자는 게 아니에요. 네, 29살 때는 그냥 시체처럼 왜냐면 회사도 다니니까는 회사에서는 자고 와서는 일하고 네. 그런 인생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회사를 금방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언제 그만두실 건가요? 아직 퇴사 조장 방송 같은데 지금 제 영상에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퇴사했어요. 터프가이님, 뭐 제 친구 경환이라고 제 친구 뭐 또 다양한 분들 다 퇴사하셨어요. 딱 그냥 딱 감이 오잖아요. 감이 언제 하면 좋겠다. 생일 언제죠? 전 한 8월 되나요? 네 그쯤 그쯤 돼요. 네. 그쯤에 딱 퇴사하면 딱 맞아요. 생일 선물로 그때 퇴사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9살 때 7월이 생일인데 그때 네. 딱 나왔거든요. 의미는 없어요. 그냥 시기가 됐는데. 그냥 기억하고자 했는데 그 시기가 맞고 8월이 이제 딱 휴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퇴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때 퇴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수익이 만약 월 1000씩 벌면은 퇴사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나중에 뭐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러한 뭐 정부 지원 자금이 있어도 그거 대비해서 지금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빨리 가셔서 모부탄 스마트 스토어 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